안녕하세요. 영유살롱의 영롱입니다. 오늘은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젤 제거용 비트들 사용해서 젤 제거를 하면서 각각의 제품들 좀 보여드리고 제가 느낀 장단점 그리고 추천해드릴 비트까지 한번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구매한 비트들은 다 한 곳에서 구매를 한 거거든요. 바로 이 윌슨이라는 곳인데요. 제가 가장 처음에 구매를 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고 여기서 구매를 한 비트를 아주 잘 썼기 때문에 알리익스프레스는 아무래도 배송도 오래 걸리고 교환하기도 좀 힘들고 그런 점들 때문에 한번 잘 쓴 곳에서 그냥 계속 구매를 하게 되더라고요. 제가 가장 처음에 구매했던 거는 바로 이 비트입니다. 이 비트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에서도 자주 보여드려서 문의를 하신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에도 제품을 올려놓은 그런 제품이에요. 비트의 거칠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Coarse, Medium, Fine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고요. Medium은 말 그대로 중간. 이 세 가지 중에서 Fine이 가장 부드러운 비트라고 보시면 되고 Coarse가 가장 거칠기가 강한 그런 비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Fine과 Coarse는 또 여러 가지 단계로 나뉩니다. 제가 처음에 구매를 했던 이 골드비트가 미디움이고요. 제거할 때 가장 잘 쓰고 있는 비트인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좀 더 확확 갈리는 비트를 써보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구매를 한 게 Coarse 두 가지 비트입니다. 그리고 이 비트 같은 경우는 양방향으로 쓸 수 있는 비트라고 해요. 흡진기에 물티슈를 하나 깔아서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콘 비트를 사용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 비트는 세라믹 비트인데요. 세라믹 비트가 발열이 심하지 않다고 해서 콘 모양으로 된 세라믹 비트를 구매를 해봤습니다. 이 제품은 끝까지 날이 다 들어가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는 날이 없는데 이쪽은 날이 있어요. 그런데 보통 이 끝으로 갈수록 날이 굉장히 좀 미세하기 때문에 피부에 닿아도 이렇게 스친다고 해서 막 아프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제가 이 비트를 사용하는 모습을 잠깐 보여드렸는데요. 이 비트는 사실 쓸 수가 없어요. 손톱에 진동이 아주 강하게 오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. 다음은 이 비트를 써볼 건데요. 비트를 비교해보시면 일단 비트 생김새가 다르죠. 이렇게 사선으로 흘러가는 모양이고 날 모양이 다이아몬드식으로 해서 끝이 좀 뾰족한 이런 날이라면 이 비트는 일자로 쭉 뻗어 있고 보시면 끝이 뾰족하다기보다는 디귿자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날이 생겼어요. 둘 다 끝까지 날이 들어가 있지만 이 끝쪽으로 갈수록 날은 부드러운 날로 되어 있습니다. 앞서 보여드린 세라믹 비트보다는 진동은 덜하고 훨씬 부드럽게 갈리는데 비트가 날이 거칠어질수록 진동감은 더 크게 온다고 하는데 그걸 감안하고 쓰더라도 저 앞에 보였던 세라믹은 진동이 너무 심하더라고요. 이렇게 생긴 비트가 글리터나 자개 같은 거 그런 것들 제거하기에 좀 용이한 그런 비트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막 폴리젤이나 뭐 이런 것들 두껍게 올렸을 때 이게 진동이 좀 있긴 하지만 윗부분을 좀 빨리 깎아내고 싶을 때 이 비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
다음은 이렇게 삼각뿔처럼 생긴 비트를 보여드릴게요. 이 비트를 구매한 이유는 손톱 연장을 하고 젤이 넘쳐서 안쪽에 젤이 막 볼록 튀어나올 때 있잖아요. 그럴 때 제거를 하려고 썼는데 이 끝으로 갈수록 날이 부드럽다고 했잖아요. 너무 부드럽다 보니까 확확 갈리는 느낌이 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좀 잘 안 쓰게 돼서 이 비트도 막 자주 사용하는 비트는 아닌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다음 보여드릴 비트는 이 두 가지인데, 그리고 이렇게 세라믹 비트랑 모양이 다 똑같이 생겼는데 더 작은 비트이고, 지금 이쪽에 있는 비트가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떨어지면서 날의 크기만 작은 컬스 미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비트는 이 비트랑 날이 똑같이 생겼어요. 일자로 되어 있으면서 디귿자 모양. 디귿자 모양인데 이 제품은 미듐, 요거는 컬스. 이렇게 날 크기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, 먼저 사선으로 떨어지는 비트 써보도록 할게요. 이 비트는 사용감이 좀 이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둘 다 미디움이기 때문에 갈리는 거는 좀 이 두 제품이 비슷한 것 같은데, 둘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는 내가 어떻게 생긴 모양의 비트를 선호한다, 그걸로 좀 달라질 것 같아요. 손톱에 닿는 이 끝부분, 중간, 그리고 요 아래쪽 비트 날의 거칠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제거를 하는 게 난 더 좋다 하시는 분은 이런 콩 모양 비트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두 제품은 좀 비슷하게 진동도 크지 않고 갈리는 것도 좀 부드럽게 갈리는 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일자, 디귿자 날. 이 비트는 제가 갖고 있는 비트 중에 유일하게 윌슨 제품이 아니에요. 하이토스라는 제품이었나? 처음에 비트를 구매를 할 때 제가 이거랑 이거랑 두 개를 구매를 했거든요. 그래서 같은 회사 거를 써보는 것보단 다른 회사 거 써보는 게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각각 다른 회사 거를 구매를 했었는데, 둘이 갈리는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. 이렇게 이 제품도 사용을 해봤는데요. 제가 이 비트를 왜 사용을 안 하고 있었는지 지금 다시 상기가 됐는데, 진동이 심합니다. 이 두 제품에 비해서 진동이 심해요. 이번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비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 제품도 끝까지 다 날이 있지만 끝쪽은 부드럽게 처리가 되어 있고, 이 부분이 거의 날 크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. 이렇게 봤을 때 일자 비트와 조금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날은 좀 더 짜리몽땅하면서
여기는 날이 없지만 이쪽은 아주 부드럽게 날이 있고, 그래서 이 끝부분을 좀 사용할 수 있는 비트고, 일자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, 살짝 이렇게 곡선이 들어간 비트를 선호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어떤 비트를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모양은 좀 결정이 될 것 같아요. 날이 부드럽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까지 사용한 비트 중에 가장 부드럽게, 움직임이 가장 부드럽고 갈릴 때도 진동이 적으면서 아주 부드럽게 갈리는 비트였어요. 대신에 날이 작기 때문에 확확 갈리는 그런 비트가 아니라서 컬러 다 갈아내고 좀 베이스에 가까워졌을 때, 좀 더 부드러운 비트가 필요하다 하실 때는 이 비트를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자주 애용하고 있는 이 골드비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다 설명드렸듯이 위쪽으로는 날이 없고 일자 비트이면서 이 가운데만 동일한 날 크기로 비트가 되어 있습니다. 이번에는 파츠 제거할 때 사용하는 비트 두 가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런 식으로 길게 한 번에 쭉쭉 갈아내기 편하게 되어 있는 구조고, 날이 굉장히 미세한데 이런 식으로 갈아낼 때 저는 잘 사용하고 있어요. 이런 부분들 갈아낼 때 잘 사용하고 있어요. 이렇게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젤 제거 비트들 몇 가지 보여드리는 영상 준비해봤는데요. 저는 역시 이 제품이 가장 제가 사용하기 좋았고, 진동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비트들 중에서 진동이 거의 없는 편이고, 가장 무난하게 젤을 갈아내는데, 젤을 제거하는데 사용하기가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이 제품을 가장 선호를 하고 있고요. 미디엄 제품으로, 이 제품 뭐 발열도 없고요. 그리고 좀 더 센 거, 나는 그래도 두껍게 올라갈 때를 좀 더 빨리 갈아내고 싶다, 자개나 글리터 이런 아트도 많이 한다 하시는 경우는 요 비트도 하나 가지고 계시면 괜찮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요거는 좀 선택사항이긴 한데 요 비트가 굉장히 부드럽거든요. 부드러워서 좀 베이스 가까이 갔을 때 나는 좀 더 섬세한 작업으로 젤을 제거하고 싶다 하시면은 요 세 개 이렇게 해서 단계 나눠서 이렇게 써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.
그리고 파츠 제거할 때는 저는 이 제품. 뭐 처음에 길러주기에는 이 제품도 괜찮긴 한데 두 개 중에 하나만 고른다면은 저는 요게 조금 더 활용도가 좋은 것 같고,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손톱에 이제 댕그라트 할 때 구멍 뚫거나 할 때도 좀 편하게 써보실 수 있을 것 같고, 하나만 있어야 된다 하면은 요거. 그리고 뭐 하나 더 있어도 좋을 것 같다 하시면은 요 비트까지. 요 제품이 가장 좋고, 뭐 하나쯤 더 있어도 좋겠다 하시면은 요 제품까지. 이렇게 써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제 영상이 여러분 구매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. 저는 다음에 또 네일아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